라파 세나풍파우 서울 경기. 자, 에쿠스 충남 홍성에서 오신 고객님이시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하고 3800cc 차량입니다. 자, 라파 세나풍파워 흡기관에 5개, 블러바이에 2개 연결했고요. 네, 총 7개 라파 세나풍파워 달았고요. 네, 이게 몇 년식이죠? 이제 8년식. 8년식. 네. 플러스 접지는 기아 변속 연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운전 에쿠스 시운전 나왔고요. 우리 현장이야, 저기. 어디요? 아, 우리. 아, 쭉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별내입니다. 서울 경기장 라파 세나풍파워. 에쿠스 380이고요. 지금 플러스 에너지 접지하고 라파 7개. 달고 나온 지 한 1분 정도 됐는데, 사장님 이제 서서히 느끼시고 계시고. 자, 신호가 바뀌면 직선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드라이브에서 음알로 안 놓으셔도 돼요. 진동도 많이 줄어들어요. 진동은 이제 내일이면 또 틀려지고. 확실하게 밟아볼까, 뭐? 지금요? 아니 그냥 기아 빼고.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디젤 차는 그렇게. 아, 너무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달아본 경우 휘발유 차는 악셀링이 약간 어느 정도 100km 80에서 90 왔다 갔다 했잖아. 네. 밟았다 뛰니까. 그렇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아, 유지가 딱 되네. 네. 속도가 부드러워. 확 떨어지지 않고. 아, 저 경찰관이 아니지. 어디야? 저 앞에 우측에 서 있는 놈. 응, 가짜야, 가짜. 아, 그래요? 응. 전봇대에다가 붙여놓네. 신호가 바뀌면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악셀링을 하시잖아. 그럼 이제 속도가 받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악셀을 뛰면서 조절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쭉 한번 가셔갖고 탄력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쭉 밟아봤어요. 아, 부드러워. 네, 나 악셀에다가 없어. 아, 그럼요. 부드러워.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인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일이면 또 틀려지고. 저 위에서 사장님 아까처럼 유턴. 아, 악셀이 굉장히 부드럽네. 그럼요.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차를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어, 엄청 부드러워. 내일 또 틀리고. 이 플러스 접지, 에너지 접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고속 주행하실 적에 연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가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 굉장히 부드러운데. 네. 여기서 유턴이요. 근데 이게 악셀에다 발을 올려놓으니까 계속 기름이 먹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밟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연료가 소비가 되니까, 연료를 뿜어주니까. 아, 여기도 지금 부드러워. 이렇게 여기 지금 악셀에다 페달이 조금 부드러워. 여기 인식이 되면 이제 사장님은 악셀을 안 밟게 돼요. 그냥 얹혀놓고 살짝 스타트해서. 발 뛰었어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지금 밟다가 지금 100까지 밟아볼게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안 떨어져. 그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 이제. 빨라서. 이런 식이에요. 괜찮네 이거. 일단 뭐 해갖고 이게 지금 몇 번 안 됐으니까 그렇지. 네. 내일이면 또 틀려지고 모레면 또 틀려지고 그래요. 그럼 이게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연구자분들은 반영구적이라고 하고, 라파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반영구적이라고,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물건이에요. 5년에 보통 사람 차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뭐 영구적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 소재가 무슨 변질이 되거나 그럴 리가 없는 물건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 스카이나하고 볼보들 420짜리 그거 많이 살더라고 이거. 네. 그것도 요즘에 이제 대형차에 저희가 접목시키는 게, 지금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셨잖아요.
이 개발자분은 또 거기에 다른 거 와류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지만 전자식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힌대요. 그래서 플러스 접지 그 에너지 접지를 배터리에 두 개씩 그것만 달아도 대형차들은 효과를 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차가 크니까? 네, 그렇죠. 두 개를 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회사차 1.5 차량도 연비에서 많이 도움을 됐어요. 1차선 쪽으로 붙으시고요. 잘 나간다고 너무 밟지 마시고 선생님. 아, 괜찮네. 차. 아, 너무 부드러워.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돼요. 지금 확실히 바로 뗐는데. 네, 그러니까 막 굴러간다니까. 이게, 아이고, 브레이크 밟아야 뜨, 저거네. 네, 네, 좌회전. 어? 이 브레이크 밟아야 떨어지네. 제가 그래서 아까 아. 블로바이 호스에 두 개를 엮은 이유가 거기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고속주행을 해보시면 더 놀라워요. 차가 쫙 깔립니다. 아니 지금 악셀레터를 네. 바로 뛰었잖아요. 네네.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브레이크 밟아야 들어오네. 네. 운전 습관을 연비 모드로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사장님. 노력을 안 하시고 지금 봐봐 뛰었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60km요? 네, 안 떨어지네. 야 이거 봐라. 야 여기 약간 오르막. 어 오르막. 오르막에서도 문제 없어요. 여기 CC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이 정도 오르막이야 뭐 오르막도 아닌데. 그렇죠. 고바이 뛰실 적에도 악셀링이 완전 틀려져요. 그냥 쭉 차고 올라가는 느낌이. 그렇지만 추월할 때 우리가 쫙 밟고 가는데. 여기서만 팔 한번 떼어볼게. 오르막이니까. 네, 오르막. 어허, 이거 팔 뛰었잖아 지금. 아이야, 이 굴 때린다 이거. 네. 오늘은 반 정도만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있으실까요? 이거 굴 때려 이거. 물건이네. 이거 봐. 쭉 가시다가 우측으로 붙으세요. 아, 나온대. 네. 택대 입사 한번 되잖아 아까. 네, 거기 골목이 있어요. 들어가는 거. 오르막이잖아 지금. 네, 봐봐 다 뛰었거든. 그 상태에서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엠디를 올라갔다 우리가 계속 밟으니까 사장님이 이해를 잘 해주시는 거야. 근데 무작정 밟으시는 분들은 아, 나 이거 많이 봤는데요. 네. 한 나 1년 넘게 지금 공연했다니까 이거 과연 저 팻말인 데서 우회전해. 사기꾼이지 씨발. 그런 게 어딨냐고 쟤 몇 개 붙여놓고 알같은 소리야.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어, 야. 자, 저희 매장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저기 떨어지네. 그때 연비에서도 개선돼서 잘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느껴져 지금. 예. 이게 좀 또 고속주행에서는 아직 안 해봤지만은. 네네. 일단 사장 이제 고속주행 할 거니까. 고속주행 해보시면은 또 틀리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